자, 2대2 가보도록 할게요. 먼저 같은 편은 프로토스고요. 프로토스 초이스 하셨고 전 랜덤했고요. 상대방도 프로토스 랜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투토스일 확률이 어느 정도 있죠. 일단은 우리 편이 일단 투토스인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면 돼요. 제가 토스가 떴기 때문에 투토스잖아요. 상대방은 근데 제가 볼 때 상대방 같은 경우는 저그 아니면 테란 떴을 것 같거든요. 보통 올토스는 잘 안 뜨는 경우가 많아서 저그나 테란 떴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서치 덱 굉장히 빠르네요. 근데 맵은 6인용 맵이라서 12시, 8시 없습니다. 없는 거 알고 1시 쪽으로 바로 가죠. 일단 무난하게 네, 질럿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도 없네요. 3시, 5시 아니면 7시 네. 저 셋 중에 두 명이 있죠. 자, 포게이트 갑니다. 서치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. 같은 편이 알아서 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. 그것도 빠르게 갔었잖아요. 상대방 5시랑 7시에 있네요. 그러면은 3시 없으니까 일단 7시가 프로토스. 5시가 프로토스인가? 투토스일 수도 있고요. 근데 정찰 온 방향을 보면은 7시에서 온 것 같거든요. 아래쪽으로 보면 알겠죠. 5시로 정찰 가시니까 적은이야 적은. 이거 봐, 올토스는 잘 안 나오죠. 웬만하면은. 근데 그냥 질럿 물량으로 가자. 바로 투질러 찔러줍니다. 오 뭐야 오. 앞쪽에다 게이트를 지어놨네. 화일론은 왜 이렇게 많아? 신기념 빌드인가? 자, 투질러 찔릅니다. 하나, 둘. 한 번 더 찔러요. 굳이 질럿을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돌리기만 해요, 돌리기만. 질럿 버려 이제. 그리고 요 질럿으로 7시로 한번 가볼까요 그냥? 같은 편도 질럿 잘 뽑네. 이건 종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질럿으로만 해도 게임을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종족 빨이 중요해요 진짜. 확실히 토스가 초반에 좋기 때문에 종족발로 그냥 밀어버리고 있죠. 캐논 파괴시켜버려. 일단 캐논부터. 추가 병력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. 뭐야 하나 안 파고 있어? 야 캐논 파괴 캐논 파괴. 오케이 추가 병력 계속 가면은 뚫리게 돼 있습니다. 싸워 그냥 다 부셔버려 그냥 건물. 저글링도 막 때려 죽여 그냥. 그냥 질럿만 계속 가도 되겠는데요? 게이트 올려서.
좋았어. 질러만 가자, 질러만. 무난하게 그냥 질럿으로 네. 경기를 끝내고 있습니다. 토스의 힘이에요, 이게 바로. 토스가 이 정도로 사기야. 진짜. 토스가 진짜 사기지, 어떻게 보면. 와 진짜 깡패 질러 쟤 진짜 무섭네. 넥서스 내가 깰 건데 아 내가 못 깼어. 이제 발업 되는 것만 기다리고 발업 되면은 공격하면 될 것 같아요. 발업 됐다. 가자 뛰어 얘들아. 버글링 대 질러 싸움인가요? 저글링한테 안 지지 질러씨. 설마 지겠어? 업글도 노업이면서 사람 뭐해 근데? 드라군? 가자 애들아 뛰어. 그냥 싸우세요 그냥. 네 깡패 질러. 아직 공일업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질러지 굉장히 강력하죠. 무슨 공일업 되겠다. 끝났네요, 네. 야, 본인의 이걸 왜 파괴를 시켜? 아, 감사합니다. 본인의 스포니프를 때리네. 지지하죠, 이렇게 나오네. 자, 지지 나오면서 나가실 것 같아요, 이제. 자, 수고하셨습니다.